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작은 부품과 세밀한 디자인 요소까지 연주자를 고려하여 설계된 AZ-203N 모델과 AZ-204NW 모델은 손에 착 감기는 로스티드 메이플렉을 채용하여 내구성과 편안함을 모두 잡았으며 어떤 포지션에서의 연주에서도 편안한 느낌을 선사합니다. 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아이바네즈의 기술력을 집대성한 AZ 프레스티 시리즈 뉴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. 오늘 네.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.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아이바네즈 AZ-203N 네.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AZ-204NW 모델입니다. 비슷한 듯 다른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. 네,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네. 많지 않겠는가. 일단 네.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. 그 아무래도 뭐 메이플보다는 로즈우드를 선호하시는 분이 훨씬 많잖아요. 많죠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하지만 저는 메이플입니다. 이 넥감도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은데요? 요거는 제가 시연을 하면서 팬더랑 마샬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 마샬입니다. 마샬에서 팬더로 갈게요. 좋습니다. 이 뭐 앰프도 잘 맞고 맞아요. 어떤 앰프에 붙여도 참 매력적인 소리가 나네요. 동일하게 마샬부터 출발해 네. 보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은 아이고 공통 사양과 차이점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느낀 네?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대의 모델은 엘더바디, 로스티드 메이플랙, 로즈우드 핑거우드 네? 동일하고요.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203N 같은 경우는 세이머 던컨 포튜나 싱싱엄 픽업셋 네네. 그리고 이 AZ204NW 모델은 세이머 던컨 포튜나 험싱싱 픽업셋입니다. 브릿지가 좀 달라요. 203N 같은 경우는 곧도 T1502S 브릿지 그리고 이 204NW는 곧도 T1702B 브릿지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팬더나 이제 뭐 깁슨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쉬 이런 친구들은 어떤 연주자가 연주를 할 것 같냐면 좀 저처럼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고 수염도 좀 나고 뭐 이제 이 속세의 맛도 좀 알고 이 뭐 술 담배 하고 약간 이 뭐 이렇게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담 쌓고 약간 이 나는 차라리 어. 말을 안 듣는 게 낫지 담을 쌓 락스피릿이야. 약간 이런 느낌의 연주자들이 느껴지는데 저의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AZ 시리즈의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딱 안경 무태 안경 딱 끼고 공부도 엄청 잘하고 항상 이제 깔끔하게 부모님 말도 엄청 잘 듣고 모범생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단순한 범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든 뭐든지 완벽하게 해내는 엘리트 사운드가 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. 엘리트 사운드. 근데 이 친구는 다 잘하는 형이야. 엘리트고 말도 잘 듣고. 근데 이 친구는 다 잘하는데 부모님 말을 살짝 안 들어. 아. 동생인데. 좀 이렇게 건주가 있고 싸가지가 좀 없는. 밤에 오토바이 타러 나가고. 그런 느낌이 좀 있는. 하지만 둘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야 쟤들은 어디 내놔도 먹고는 살겠다. 굶어 죽지는 않겠다.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엘리트한 사운드가 난다. 그게 얼만큼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. 듣는 내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아 근데 저도 그 말에 너무나 공감이 돼요.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오늘 하필 순서가 네? 또 그렇게 그쵸, 그쵸.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. 마지막에 얘를 딱 치니까 마음이 갑자기 되게 차분해지고 물론 제가 이제 시험곡 자체를 좀 발라드 쪽으로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뭐 제가 깁슨 레스포를 좋아하니까 깁슨 레스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약간 깁슨을 칠 때는 나의 고향 같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타 자체가 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치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게 이제 저한테 익숙해져서 이제 불편하다고도 못 느낄 때도 많지만 때때로는 연주하다가 오는 피로감, 이 기타의 무게 있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레스포를 올려치지 않습니다. 저 옛날 사람이어서 요즘 저도 그냥 네. 무릎까지 그냥 그래서 네. 요즘 친구들은 올려서 매는 게 힙하고 그죠. 핫한 거지만 저희는 아재기 때문에 저희가 본 모든 레스포 주자들은 다 그냥 일단은 기타가 배꼽 바닥을 쓸면서 네. 배꼽 밑에 있어야 되고 제가 네. 살짝만 하견을 딱 주는 그죠. 순간 이제 더 이제 그 꽈추까지 이제 네. 내려가는 그런 세팅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레스폴을 안 그래도 좀 치기가 힘든데 내려면 스스로 오지죠. 훨씬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쳐서 뭔가 기타를 치는 내내 뭔가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노동을 하는 듯한 노동하는 듯한 그거는 뭐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그 슈퍼카 는 아니더라도 뭐 슈퍼카라고 볼 수 있죠. 예를 들어 BMW에서 M3라는 차가 있잖아요. 그럼 그 차를 몰면은 나 한번 네가 나를 차가 나한테 말하는 네가 나를 운전한다고 그래 한번 해봐 하면 굉장히 손에 땀을 쥐면서 긴장을 하면서 타게 됩니다. 물론 정속주행하거나 천천히 가면 괜찮죠. 근데 내가 약간만 얘를 좀 가지고 놀아볼까 했을 때 차선이 이탈되는 듯한 엉덩이가 날라가고 손에 땀을 쥐지만 그 짜릿한 그런 스릴이 있거든요. 그게 저는 레스폴인 것 같아요. 깁슨 레스폴과 그 마샬을 좋아. 근데 얘는 딱 뭐냐면 그 아까 형님 엘리트라고 했잖아요. 거기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고 같은 생각인데 뭐 차로 치면은 뭐 포르쉐 같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 포르쉐는 할머니들이 타도 운전할 수 있는 차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차가 워낙 똑똑해서 그냥 뭐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라도 차가 다 잡아주고 뭐 차선 이탈을 한다거나 차가 갑자기 슬림해서 돈다거나 네. 이런 거를 못하게 지들이 알아서 다 해준대요. 그래서 이제 외계인을 붙잡아놓고 만들어놓은 차다라고 표현하는데 얘를 아까 치는데
플레이가 과감해져요. 발라드를 치지만 속주 한번 해볼까? 그렇죠. 편안하게 가네. 왜냐하면은 그런 거 있어요. 원래 속주가 주특기인 기타리스트, 뭐 헤비메탈, 빠른 락 음악을 하는 연주자들은 속주를 하는 게 두려움이 없어요. 근데 예를 들면은 그냥 어떤 제가 이제 뭐 예전에 학생, 뭐 요즘은 학생들을 거의 가르치는 일이 없는데 가르치다 보면 실컷 빠른 연습을 빠르게 치는 연습을 해놓고 자 즉흥 연주 딱 시켜놓으면은 즉흥 연주 내내 일단은 16분음표도 잘 못 치는 경우가 많아요. 아니 뭐 3연음에서 8연음 3연음에서 8분음표만 네. 갑니다.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순간적으로 딱 하는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서 우르륵이 안 되는 거죠. 우르륵 가야 되는데 다가다다가다 뭐 6연음 정도는 6연음 정도 내가 지금 가야 뭔가 음악에 꽂히는 느낌이 나는데 그 순간에 몸이 경직되니까 하려다가 드라들었다 각은 아니면은 네, 네. 시도를 하더라도 삑사리가 난다거나 미스 노트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. 네.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해봐 일단 해봐. 내가 그냥 얼추 네 손 잘 돌아가게 그리고 소리 이쁘게 다 빼줄 테니까 한번 해봐.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이 아재 시리즈의 특징이고 아까 뭐 제가 지금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 친구는 조금 달라요. 아, 말을 좀 안 들어요. 그건 해주기 내가 허락하지는 않겠어. 그거까지 내가 해주기 싫은데. 그래서 약간 그 되게 깔끔하지만 그 제가 아까 치면서 느낀 게 이거는 블루스적인 요소도 되게 맞아요. 많이 가지고 있는 기타구나. 물론 싱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느꼈고 근데 어쨌든 둘 다 플레이하기는 굉장히 편하다. 하지만 훨씬 더 편한 건 이 친구였다.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아이바네즈의 기술의 정점이라고 불리우는 시리즈입니다. AZ 프레스티지 모델 두 대를 오늘 한 자리에서 만나보면서 굉장히 은척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네.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러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